돌아온 드라이비. 두 명씩 팀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게임이에요? 게임 지옥. 지금요? 집밥. 둘이 하는 걸로 하면 안 돼. 한 번 할래. 맞아. 오케이. 우리 이겼다. 미안해 여러분. 노래방을 할 건데. 아, 저 아까 진짜 너무 야, 큰일 났다. 어떡해. 혹시 점수? 노래방 점수와 그다음 노래가 어떡하지? 왜 그러세요 진짜? 스태프 두 명 해가지고 네 대결이요. 퍼포먼스 점수까지. 아 심사위원이 있다는 거죠? 심사위원 퍼포먼스 점수. 아 점을 다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이미 정했죠. 이미 정했죠. 죄송한데 근데 우리 좀 조금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어. 거기서 이제 진짜 쉽지 않다 할 건데 두 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꼴등은 텐트에서 잘 거예요. 네? 어? 진짜요? 잠깐만요. 진짜 리얼로요? 네, 신랑이랑 텐트 할 수 있어요. 우리 문명이 놀려온다고. 야,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우리 직도. 와, 저 대박이야. 혹시 바로 서울 갈게. 그거 대박이다. 야, 우리 바로 시작했다. 와, 여러분, 우리 미리미리 칠까?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시고 저분들한테 퍼포먼스 점수를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그 기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네. 팀의 합과 그리고 카메라로 찍었을 때 보여지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 갑니다. 그리고 약간 에티튜드. 타고난 에티튜드가 있단 말이죠. 네, 나머지 분은 이제 좀 무조건 신나야 돼. 신나야 돼요? 그럼 어렵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 꽤 어렵네. 아 쉽지 않네요. 두 분의 그런 기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두 분을 다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 그게 프로 아이돌이죠. 아, 이 둘을 만족시키냐 기계를 만족시키냐. 세 분이야. 무조를 만족시켜야 돼. 세 명이나요. 그런 무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들은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갈바위보요? 언니가 해. 이긴 사람 정한 거 알까요? 네네. 너가 해. 자 여러분 각자 한 팀에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이 사람 먼저? 이 사람 먼저? 안녕하세요. 이거 가위바위보. 엔딩이다. 우리가 두 번째예요. 아, 두 번째? 우리 두 번째. 우리 먼저, 야, 먼저 파격적으로 가자. 앞에 너무 세잖아. 먼저 파격적으로 가야겠다. Yeah.
아, 키코 사는 거 아니죠? 긴장돼요. 어떠셨나요? 떨려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요. 어? 반칙 아닌가요? 그... 반칙?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혹시 준비 좀 하고 와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보다. 김치 담가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됐죠? 네. 그러면 아니, 노래를 제가 최민호 선배님의 Fire. 누구랑 있었냐고!
거 진짜. 빠졌어요. 아, 근데 빠졌어요. 진짜 웃겼어요. 근데 그거 진짜 웃겼어요. 그거 진짜 기절할 뻔해 살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기절할 뻔해 기절할 뻔해. 제 이미지를 좀 알려. 어찌 무서웠어요. 언니 아시죠? 멋있어. 네, 안경 너무 솔직히 진짜 안경 달았어요. 안경 달아. 안경 달라. 홍보를 먹을 뻔했거든요.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이 게임만 할진 않기 때문에 다른 게임 하나 더 있어요. 계속 더 있어요? 이거는 내가 소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 마이 갓. 쉽지 않구만 이거. 일단 중간 점수 알려드리면 1등은 너무 확실한 너무 확실한 송선미. 감사합니다. 우사 우리 노력했어. 총 점수 287. 너왜 이렇게 높아? 3등이네 287. 너무 높다. 대박이다. 2등과 3등은 1점 차이인데. 대박 우리야. 근데 우리? 3등을 발표할게요. 1점 차이에요. 와. 저희가 1등일 것 같아. 259점 대 260점. 우와, 우와 진짜 와. 1점 차이. 진짜 딱 1점 차이. 1점 차이. 대박. 3등은? 네 이제 골수기 외침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팀 그대로 안 늘어진 거 그래 말고 죄송해 맞아? 노래 장난 아닌데요? 노래 진짜 대박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네 글자 네 글자 우리 우리 인사복 인사복? 인사복 비다루카 오! 좀 치는데 우리 회사 회사 뭐야? TR 풀 이름 TR 엔터테인먼트 아 잘해 우리 노래 수록곡 목곡 아, 앵무새 노래 로로 우리 해외 투어 해외 투어 잘한다 국어? 어디 갔어? 언어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우리가 어디 가? 어디 가? 나라 언제? 투어 국어 투어 국어래 그거? 투어 국어 영어 쓰는 다시 나라 이거 하셔 영어 쓰는 나라 야 다 영어 썼어 디저트 연습 디저트 쓰더 딸기 설탕 저장 딸기 디저트 찍었다고? 디저트 딸기 디저트 찍었다 딸기를 찍었다 찍어 딸기 갈릭 설탕 저장 물 다시 정찰해 꼬치 공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달리자. 달리자. 세 글자. 세 글자. 딸기. 언니가 좋아하는 과일. 내가 좋아하는 노래. 과일. 내 노래 나. 과일. 복숭아. 복숭아. 근데 디저트야. 내가 좋아하는 과일 세 글자가 뭐야? 디저트 복숭아라던가 요즘 전춘 딸기 달링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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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못 맞춰 뭐라고요? 딸기 디저트 아. 설탕 묻혀서 꼬치 내가 좋아하는 여름 과일 세 글자가 복숭아 해외 투어 무슨 나라 아 미국 영어 쓰는 나라 미국 두개 빼고 다 왔습니다 네네 네. 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요 노래가 정신이 혼미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못 맞추면 안 돼요 에어팟 언니도 못 맞추면 안 됐었어
미친 듯 뛰어놀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어 소은 언니. 소은 언니 별명. 다섯 글자. 어 다섯 글자. 다 다섯 글자. 사전 찐따? 소은 언니. 강소은. 강소은. 별명. 별명. 어. 다섯 글자. 강소은 별명 토끼?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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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섯 글자. 그러니까 영어 이름. 그게 뭐지? 영어 이름 끝. 네. 우리 끝이다. 어? 끝나 근데 우리 팬 이름 팬덤 메이크업 팬덤 메이크업 우리 팬덤 이름 이름 우리 메이크업 이름 우리 팬덤 이름 두 글자 하나만 더 우리의 메이크업 푸드 두 글자 우리 팬 팬 팬 네 팬 트루 어 어 어 우리 내비 일자 내비 날짜 다음에 내비 날짜 다른 식당 내비 다음에 날짜 어 나도 다음 게 미안해 계속 내비 날짜 드라이비 다음달 눈둥타 발매 날짜 와 눈둥타 눈둥타 발매 발매 일 어 날짜 발매 날짜 발매 날짜 언제 네, 언제 데뷔했어 우리 2월 17일 언제 데뷔했냐고요 완전 이 바보야 이제 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 패스 왜? 우리 회사 장소 회사 장소 회사 장소 어 강남 또 나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어 성담동 어 삼성동 두 글자 두 글자 운동 구공 단일어 자 단일어 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배웠던 이 모양을 모르겠어 두 글자 내가 모르는 나 안 되게 말 이게 뭐야? 우리 우리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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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노래 뭐야 뭐야 동동파 맞아 맞아 나랑 나 바다 나 방송을 나랑 지아 까까까 나랑 지아 나랑 지아 뭐야 나랑 지아 뭐냐고 뭐라? 나랑 지아 너. 나랑 지아 너. 나 몇 년생이야 몇 년생이냐고 05 그거에서 지아랑 06 지아 막 지아 06이야 지아랑 나랑 너 뭐야 토끼 뭐야 나랑 지아랑 너는 방소은 뭐야 방소은 나랑 지아 나랑 지아 나랑 지아 맞기네 너랑 지아 공호즈 이게 뭐야 여름 먹어 뭐 아이스크림 어 말고 빙수 수미래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야 너 뭐야 아니야 음식 뭐 축구 아니야 닭고양이 말고 닭고양이 말고 수미래 좋아하는 거 수미래 좋아하는 거 뭐야 좋아하는 닭고양이 말고 닭고양이 말고 어 야 닭고양이 말고 뭐 있어 야 말고 야 뭐야 뭐라고 미래 미래 좋아하는 음식 음식 아보카도 말고 말고 아니야 닭고야끼 말고 닭고야끼 말고 닭고야끼 말고 부침개 말고 부지 말고 부지 말고 닭고야끼 말고 끝끝끝끝 부지 말고 닭고야끼 닭고야끼 오코노미야끼야 오코노미야끼 지금 결과가 집계가 됐는데요 네 두 분 지금 꼴찌만이었네요
꼴찌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조리일 것 같은데. 미리야 상처받아. 꼴찌만 탭트지 않아. 꼴찌는 송선 미래 켈리 소은. 어? 눈첨이에요? 눈첨이에요? 네. 몇 아, 개 맞췄어요? 몇 개 많이 맞췄다. 오! 다행이다. 1점차 아니야? 1점차 이제 자기 아빠가 왜 1점차 다행이다. 누구 예전하면 작가한 거예요? 우리 박스 아니 그럼 이제 최종 결과를 말해주시죠. 결과는 부탁드려요. 네, 최종 집계는 잘 자.